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 수급 주체하면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근데 이제 기관도 보면 금융 투자가 거의 대부분 매수 매도가 되게 많아요. 한 30, 40% 정도, 40, 50% 정도 되거든요. 전체 기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이 해지 물량들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규모가 반절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해지 물량이 반이었다는 네, 얘기네요,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뭐 그거야 이제 뭐그 틀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수급 주체에서 기관의 힘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과 개인의 개인의 싸움이라. 싸움이 본격화되는 게 다음 주부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가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이뭐 선물 가지고 웩더독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물 네. 가지고 현물을 흔드는. 근데 이게 좀더 심화될 거예요. 아니, 이번 주도 굉장히 심하고 지난주도 근데 그거보다 더 심했는데. 심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개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제 이게 뭐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이제 제재를 찾아가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지속될 수가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변동성을 건드릴 만한 요인들이 지금 많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상승도 변동성이고 하락도 하락도 변동성이고 변동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승폭이 어떤 때는 막 엄청나게 커졌다가 하락폭일 때는 엄청나게 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싸움을 하겠죠. 그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 지금은 일단 그 얘기를 못하는 구간이잖아요. 뭐 금리가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연준에서 이렇게 입을 블랙아웃 닫아야 하는, 기간이긴 하죠. 아, 블랙아웃 생각이 안 났어. 그런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그러면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시장을 자극할까요? 앞으로도? 일단은 FMC 결과가 어디로 튀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생각하고 되는 있는 거잖아요. 게 FMC, 파월 연준의장이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을 거야. 누구나 다 그죠?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3월 말에 끝나는 게 SLR. 이게 이제 연장이 돼야 되고요. 연장이 안 되면 은행권 입장에서는 BIS 비율이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금리는 또 튀거든요. 튀네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조치에 대한 뭐 시사를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뭐 경제 정상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푼다? 뭐 그러기는 안 되는 경기 거고, 정상화라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축소한다? 라고 하기에는 고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거에 대한 실망 때문에 또 금리가 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MC는 전반적으로 보면 중립 이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주목할 게 오늘 저녁에 있죠. 22 통화정책회의. 그거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22 통화정책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지난번에 라가르드 22 총재가 금리가 막튈 때,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뭐 어쩌저쩌고 막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야라는 고민들을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 뒤로 이제 분데스방크 독일이라든지 독일 이제 분데스방크가 독일 중앙은행이잖아요. 이제 분데스방크 총재라든지 일부 그22 위원들이 뭔 소리냐? 그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그 성명서 내용하고 라가드 총재의 발언, 특히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이슈가 재차 부각이 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온건하게 좀 끝나면 시장은 좀더 좋아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흐름이 그 FMC 때까지도 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FMC 전까지는 방향성을 결정해서 뭐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조정을 보이거나 이러기보다는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변동성 장세가 좀 결과를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겠네요. FMC 끝나고 나서야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막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막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온건한 발언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 또 올라가 주면 또 이슈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3월 말에 가면 다다음 마지막 주에 가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